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그 토요일 오전 9시 36분을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평일날에 내가 녹화를 하고 주말에는 녹화를 하지 않겠다. 언젠가 여러분한테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평일날에는 역시 그 녹화하기가 좀 상당히 좋지 않아요. 왜냐면은 그 평일날에는 피곤하게 일하다가 또 들어와서 녹화를 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로 그 좀 좋지 않죠. 근데 그 주말에는 아무래도 시간이 많다 보니까 시간이 많고 주말에는 그 일을 하지 않으니까 좀 이렇게 편안한 그런 가운데서 얘기를 하니까 좋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 평일날에는 벌어먹기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주말에 그 녹화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죠. 그래서 사르트르 이번에는 그 세 번째 시간인데요. 전번 시간에 이제 바로 여기까지 끝낸 것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눈에 띄기 좋게 이 마우스 포인터가 계속 움직이는 걸 잘 보이게 이 마우스 포인터를 크게 하고 마우스 포인터를 또 레드 빨간색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 마우스가 이렇게 움직이는 걸 잘 이제 보일 겁니다. 추가적으로 사르트르는 죽는 날까지 북한 정통론을 지지했다. 당시 2차 세계대전이 종결된 후 본격적으로 냉전이 시작되면서 소련을 비롯한 공산권 국가 또한 나치와 다를 바 없는 전체주의 사회라는 주장이 등장했는데 사르트르는 이에 반발하고 공산당을 적극 옹호하며 공산당이 없이는 반동 세력을 제압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며 북침설, 남침 유도설의 옹호 또한 이런 정치 활동의 일환이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사르트르는 죽을 때까지 그 북한 정통론을 주장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반도에서는 유일하게 북한이 그 합법적인 정부다. 뭐 이런 식으로 유엔에서 그런 결의가 났었잖아요. 대한민국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다. 이런 이제 유엔에서 결의가 났었는데 그와는 반대로 사르트르는 한반도에는 북한만이 유일한 합법적인 정부다 이렇게 들고 나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르트르는 내가 여기서 놈이라고 하겠습니다. 놈. 사르트르란 놈은 좀 이렇게 좀 빗나간 놈이고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놈이라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냉전 초기 글라그 등 소련이 인권을 마구 탄압한 사실이 밝혀지자 카미와 논쟁을 벌이며 소련이 인권 유린과 학살을 정의로운 폭력이라며 계속 옹호했다. 그러나 50년대 중반부터는 성향이 변하면서 1956년 소련의 헝가리 반소 시위 진압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6.8운동을 적극 지지했으며 그 직후에 창간된 리베라 시옹 발행인을 지냈다. 그러니까 그 알베르 카미와는 그 가까이 지냈었는데 알베르 카미와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의견충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알베르 카미와 이제 완전히 헤어지는 그런 상황까지 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문화 대혁명이 일어났을 때 마오쩌둥을 우호적으로 고평가하면서 마오이즘을 지지하고 문화 대혁명을 높게 평가했으나 민중들에게 동조받지 못한 적군파에게는 다소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다. 그래서 언젠가는 전번 시간에도 내가 이런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알베르 카뮈에 관해서도 다룰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원래 카뮈라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소설가라서 언젠가는 이 사람도 다룰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알베르 카뮈는 내가 알기로 있기는 그 사르트르는 공산주의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알베르 카뮈는 그렇지 않았어요. 알베르 카뮈는 원래대로 유교 한국전쟁을 북한이 남침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바로 그런 문제 때문에 이 사르트르와의 자꾸 이 트러블이 생겼던 거예요. 사르트르는 진보적 폭력을 강하게 주장했는데 썩어빠진 자본가들이 만든 구조를 파괴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진보적 폭력이 용인되어야 한다는 논리였다.
블라크를 옹호한 것도 사회주의식 구조 변화를 위한 어쩔 수 없는 희생이라는 관점에서 옹호한 것이었다. 존재와 물을 처음 출간했을 때 처음에는 700여 페이지에 달하는 두꺼운 철학서답게 잘 팔리지 않았는데 어느 시점부터 갑자기 많이 팔리기 시작했다. 그 이유는 책의 무게가 정확히 1kg이어서 암시장에 팔아버리거나 실탄을 만드느라 소모된 구리 저울추 대신 사용하려고. 이게 재미있는 얘기인데 존재와 무라는 책을 처음 출간했을 때 이 책의 그 페이지가 700여 페이지에 달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두꺼운 이제 철학서였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두꺼운 철학서 이런 게 잘 안 팔리잖아요. 그런데 어느 단계에서부터 갑자기 많이 팔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평소에 그 팔리지 않던 철학서가 왜 이렇게 갑자기 잘 팔리는가? 그 이유를 알아봤더니 참 이 이유가 웃기는데 그 책의 무게가 정확히 1kg가 나가는 거였답니다. 그런데 그 1kg이어서 암시장에 팔아버리거나 실탄을 만드느라 소모된 구리 저울추 대신 사용하려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 그 구리가 상당히 그 동이 났었나 봐요. 실탄을 만드느라 구리가 동이 나니까 이 저울추가 구리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저울추를 대신하느라 그 저울추를 대신하는 용도로 존재와 무라는 책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철학계 통해서 자주 언급되는 사람들 중 한 명이기도 하다.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블랙 라군에게도 딱 한 번 언급되는데 작중 인물의 평을 빌리자면 변태, 사팔뜨기 노인이다. 앞서 말한 카사노바 같은 능력 때문이 아닐까 한다. 그러니까 이 사팔뜨기 노인인데 이 사르트르가 사팔뜨기 노인인데 여자들한테는 굉장히 인기가 좋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카사노바 같은 그런 능력을 사르트르는 가졌다. 이런 얘기였죠. 그래서 뭐 사팔뜨기 얼굴도 볼품없고 했었지만 하여튼 여자들한테 여자를 낚는 뭐 비법이랄까 뭐 이런 게 있었나 보죠. 하여튼 여자들한테 굉장히 그 인기가 많았던 사람이 사르트르입니다. 그래서 바람도 많이 피웠죠. 그래서 내가 전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 남자라는 건 남자의 사주를 이렇게 보면은 이 사주 명략을 공부하고 오랫동안 그 사람을 대해 가지고 사람을 볼 줄 아는 테크닉까지 겸비한 그런 그 훌륭한 점술사가 나보고 그럽디다. 내가 그 훌륭한 점술사를 찾아가서 점을 친 게 언제였었냐면은 내가 30대 시절에 내가 지금 목소리가 좀 이상하게 들리더라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목소리가 약간 좀 변형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그 훌륭한 점술사를 찾아간 것이 언제였었냐면은 30대 시절에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60대 내가 중반이니까 30년 전에 그 훌륭하다는 그런 점술가를 찾아가서 점을 쳤던 것이죠. 그런데 그 점쟁이가 말을 하기를 이 남자의 사주를 보면 말이죠. 그 사주에 여자도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주를 보면은 여자가 많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르트르가 아마 이 그 사르트르 사주에 여자가 많았던 말이죠. 사르트르는 완전히 틀린 발음이다. 프랑스의 사르트르 지방이 있기는 하다. 사르트르는 안드레이 타르콥스키 영화 이반의 어린 시절을 자신이 본 영화 중 가장 아름다운 영화라고 극찬했다. 미시즈 해리스 파리에 가다에서 사르트르의 철학에 대해 논한 장면이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목소리가 좀 이렇게 그 갈라지거든요. 내 목소리가. 그러니까 그런 점을 감안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사르트르는 노벨 문학상을 거부했다. 그 전번에도 얘기했지만 그 노벨상 상금이 10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10억이라는 돈을 거부한다는 게 참 어려운 얘기죠. 그렇잖아요. 뭐 국가 재벌이 아닌 이상 10억이라는 돈을 우습게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 사르트르는 노벨 수상을 거부한 사람이다. 10억을 거부한 거죠. 사르트르는 대학에 취업하지 않은 몇 안 되는 영향력 있는 20세기 철학자이다. 그러니까 이 대부분 철학자로 이름을 낸 사람들 보면은 대학 교수, 뭐 대학에서 대학 강단에서 서는 사람, 이런 사람이 그 철학자로서 대부분 이름을 날리거든요. 근데 사르트르는 그 대학 교수를 해본 적이 없지만 하여튼 철학자로서 이름을 남긴 사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공감과 소련에 대한 찬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의 좌파적 경향의 정치 참여는 잘 알려져 있으나 놀랍게도 사르트르는 공산당 당원이 된 적은 없다. 내가 그러잖아요. 사르트르는 공산주의를 두둔한다. 계속 북한을 두둔하는 그런 입장을 취했던 사람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르트르는 내가 공산주의자라고 말을 했지만은 그런 실질적으로는 공산당 당원이 된 적은 없다고 합니다. 대중적인 인식과 달리 공산주의자가 된 것도 상당히 나중의 일로 스페인 내전 이후에서야 공산주의적 성향이 드러난다. 그리고 1952년부터 1956년까지 공산당과 제휴관계를 맺었지만 1956년 헝가리 혁명을 계기로 프랑스 공산당과도 단절했고 1960년대와 70년대에는 스탈린주의에 반대하는 의미로 마오쩌둥주의를 지지했다. 어쨌든 간에 사르트르는 계속 북한을 지지하고 한국전쟁을 대한민국과 미국이 짝짝꿍이 돼가지고 북침을 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니까 얼마나 사르트르가 그 친공산주의적인 사고를 가졌는가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말년에 메시아주의 유대교적인 믿음이 있었다는 설도 있지만 공식적으로는 무신론자였다. 보부아르는 현대 페미니즘 원론을 제시한 제2성의 저자이다. 철학교수 자격시험에서 보부아르는 최연소 차석을 기록했고 사르트르는 수석을 기록했다. 샤를 수바이처는 소르본 대학교의 동문학 교수로서 훗날 의료 선교로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되는 알베르트 슈바이처의 백부이다. 그 전번에 내가 얘기한 게 좀 틀렸네요. 샤를 수바이처는 이제 그 사르트르의 친척 샤를 수바이처는 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슈바이처 박사 본인이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슈바이처 박사의 백부라는 겁니다.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알베르트 슈바이처 박사가 이제 그 아프리카에 가서 그 의료 그 참 선행을 했잖아요. 그 알베르트 그 슈바이처가 바로 그 사르트르의 친척의 백부가 되는 사람이다 그겁니다. 그러므로 사르트르의 모친과 알베르트 슈바이처는 사촌, 사르트르와 슈바이처는 오촌 관계가 된다. 어쨌든 간에 그 알베르트 슈바이처도 사르트르의 친척이 되는 겁니다. 그 뭐 지금 내가 인간 탐구를 하고 있으니까 이 알베르트 슈바이처가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도 언젠가는 내가 다뤄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그 의료 선행을 베풀었던 사람이니까 뭐 다를 수밖에 없죠. 독감 후유증 때문에 각막에 백반이 생겨버렸다고 한다. 그리고 그게 결국 사시로 발전되었다고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시라는 게 말이죠. 대부분 사시라는 게 그 어렸을 때 발생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전번 시간에도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지만 자식을 키우는 부모는 이걸 잘 알고 있어야 된다. 내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 어린애가 TV를 볼 때라든가 사람을 바라볼 때 눈동자가 약간 좀 이렇게
빗나간 것처럼 이상하게 본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엄마 아빠를 바라볼 때나 TV를 바라볼 때 이 시선이 약간 빗나간 것 같이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은 즉시 안과병원에 가라. 애를 안과병원으로 데리고 가라. 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시라는 것은 말이요, 어렸을 때 치료를 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뭐 쉽게 이렇게 교정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인이 되면은 이 교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던 걸. 그래서 이 어렸을 때 사실을 발견하고 치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시가 되면은 여러분들 사시가 되면은 이 사춘기 때나 이런 데 굉장히 마음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사실을 발견해서 교정을 해주는 그게 바로 부모로서의 역할인 것이죠. 사르트르 본인은 이 시기가 좌절의 세월이라고 수료했다. 그런데 이건 사르트르가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사사건건 딴죽을 거는 등 본인이 너무 설처된 탓도 있다. 메를로퐁티는 현실 사회주의 체제로 인해 비롯되는 폭력에 회의감을 느꼈는데 이는 사르트르와 메를로퐁티 사이의 현상학에 대한 견해 차이로 및 견해 차이 및 성격 차이로 인한 갈등과 더불어 두 철학자의 사상적 결별로 이어지는 이유 중 하나가 된다. 참고로 북침설이나 남침 유도설은 모두 완전히 사정된 학설이다. 이 남침 유도설은 누가 또 남침 유도설을 주장했냐면은 미국의 그 시카고 대학에서 교수를 지냈던 브루스 커밍스라는 사람이 이 남침 유도설을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시카고 대학에서 교수를 지냈던 브루스 커밍스라는 사람의 부인이 한국 여자입니다. 한국 여자가 그 브링스 커밍스의 아내가 된 것이죠. 그런데 그 브링스 커밍스라는 사람이 남침 유도설을 한때는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자기가 주장했던 이 논리가 잘못됐다는 것을 아마 시인했었나 봐요. 하여튼 뭐 그건 그렇고. 그래서 언젠가 그 시간이 나면은 언젠가 기회가 되면은 그 브링스 커밍스라는 사람에 관해서도 다루어 보리라 생각합니다. 그 한국의 역사에 관해서 많이 연구를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한때는 그 유교를 남침 유도설을 퍼뜨렸던 사람이 또 브링스 커밍스이기도 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 1950년대와 분명 다르다. 미국의 자료와 소련 붕괴로 인해 전달받은 자료로 연구가 진행되었고 지금도 남침설을 증명해주는 새로운 증거가 구소련 자료에서 나오고 있다. 사르트르가 생존하던 1900년대 중후반기에는 북한을 비롯한 공산권 국가들에 대한 정보와 실상들이 잘 알려지지 않던 시대였다. 사르트르의 희곡 닫힌 방에 나온 대사이다. 공통점이 하나도 없는 세 남녀가 지옥에 갇힌 후 살아있을 때처럼 비극적인 치정관계로 치닫는 내용이다. 사르트르는 인간은 자유를 추구하지만 실존을 위해서 타인을 필요로 하며 그런 타인의 감시하는 시선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태를 지옥이라고 표현했다. 이 대사를 제목으로 인용한 것이 웹툰 타인은 지옥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르트르를 내가 얘기를 하면서 전번에 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헝가리뿐만 아니고 그 동구 유럽들이 예전에는 그 소련의 그 위성 국가였었잖아요. 소련의 그 이렇게 소련을 지지하는 그런 공산 국가였었거든요. 동구가. 지금 폴란드도 그렇잖아요. 폴란드도 예전은 공산 국가였었습니다. 그런데 소련이 무너지고 이제 러시아가 되면서
대부분의 동구 유럽들이 이제 자유국가로 변했죠. 그런데 그 여러분 그들 그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뭐 이렇게 지금 내가 또 여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딱 말이 막혔는데 하여튼 우리나라 촛불 시위처럼 그 시위를 하면서 그러잖아요.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러면 자유가 죽음과 맞바꿀 정도로 자유가 그렇게 소중한 것이냐? 어떻게 생각하면요? 여러분들 자유처럼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그 장사의 신이라는 걸 또 내가 장사의 신이라는 건 유튜브를 구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장사의 신을 보면 여러분들 예전에 그 백종원이라는 사람 백종원이라는 사람 알잖아요. 백종원이라는 사람이 그 식당 안 되는 식당을 장사가 안 되는 식당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뭐 이렇게 그 장사가 잘 안 되는 뭐가 때문에 장사가 잘 안 되는가 뭐 이래 가지고 훈계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장사가 잘 되게끔 이끌었던 사람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 은현장이라는 사람이 또 백종현 뭐 제2의 백종현이다. 백종현이 아니라 백종원이다. 제2의 백종원이다 해가지고 은현장이라는 사람이 또 장사의 신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예전에 그 백종원이가 했던 그런 역할을 또 합디다. 근데 보면은 이 식당을 차렸다가 여러분들 식당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이 식당을 차려서 장사가 안 되는 원인이 물론 여러 가지 그 좋지 않은 점 때문에 장사를 하는 여러 가지 그 좋지 않은 점 때문에도 장사가 안 된다고 보겠지만은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면은 식당이 원래 많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가 그 좁은 땅덩어리에 인구만 바글바글하고 그렇게 식당이 많은 겁니다. 한 집 건너 식당 한 집 건너 식당 이러다 보니까 그 많은 식당에 그러게 매일 이렇게 꽉꽉 찰 만큼 사람이 있나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는 뭐냐면은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 인구가 식당이 줄어야 한다는 얘기죠. 식당이 줄어야 한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 장사가 안 되는 식당에 가서 장사 신이 가서 이제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러면 장사의 신이 해주고 난 다음엔 손님들이 몰립니다. 그런데 그 장사의 신이 이렇게 해주고 난 다음에 손님들이 몰리는데 그게 언제까지 몰리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얼마 시간이 시일이 흐르면은 또 손님들이 또 떨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건 뭐 불보듯 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그 장사가 안 되는 식당 사장들이 말이죠. 죽지 못해서 사는 겁니다. 식당이라고 차려놨는데 장사가 되든 안 되든 딱딱 매달 월세는 내야죠. 종업원 있으면 종업원 월급을 줘야죠. 이게 어디서 나옵니까? 그러니까 빚만 자꾸 쌓여가고 그러니까 진짜 죽지 못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유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 사람들이 식당을 하지 말고 자영업을 하지 말고 어디 가서 하다못해 정할 게 없으면 공장에 생산직 직공이라도 들어가서 생활하면은 봉급이 딱딱 나와. 내가 그러지 내가 지금 이렇게 공장 직공 생활을 내가 하잖아요. 근데 내가 얼마입니까? 봉급이 딱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정신적인 여유를 갖고 주말에도 내가 유튜브를 하는 겁니다. 근데 장사가 안 되는 그 식당 사장님들은 이렇게 유튜브에 나와서 유튜브를 할 만큼 정신적인 여유가 있을까요? 아, 피눈물이 흐르는데 유튜브를 할 수 있는 정신적인 여유가 있을까? 그런 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골자는 겁니다. 나같이 남 밑에 매여서 남 밑에 이렇게 들어가서 생활하면 자유는 없습니다. 자유는 없지만 그게 오히려 편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식당을 차리고 식당 사장이 되어보십시오.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진짜
올바른 자유가 될까요? 자유가 여러분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어? 그렇잖아요. 내가 이런 얘기를 전번에도 한 적이 있었지만 북한의 김일성 시대는요. 배급을 딱딱 국가에서 줍니다. 배급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급만 타먹고 살아도 걱정 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 이 공산주의가 좋긴 좋구나. 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배급을 타먹는 대신에 자유가 없는 거죠. 응? 그러나 여러분들 이렇게 자유주의 대한민국에 와 보십시오. 누가 배급을 줍니까? 어. 자기가 알아서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브라질에 가면 그 아마존이라는 밀림이 있잖아요. 아마존이라는 밀림에 딱 떨어져 보십시오. 자기가 알아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알아서 사냥을 하고 자기가 알아서 물고기를 잡고 먹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자유가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골자는 겁니다. 남 밑에 매여 있거나 남 밑에 종살이를 하면은 자유는 없지만 걱정 없이 살아갈 수는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남 밑에 들어가기 싫다 해가지고 뭐 식당을 차렸다든가 이러면 자유는 있습니다. 자유는 있지만 그 자유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피눈물을 흘려야 되고 잠이 오질 않고 걱정 때문에 잠이 오질 않고 이런 그만큼 자유가 좋으면서도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렇지도 않아요. 어떤 점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 자유처럼 무서운 게 없는 겁니다. 내가 남 밑에 들어가서 직공 생활을 하니까 자유 없는 생활을 하지만 딱딱 봉급이 나와. 아, 배급이 나온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신적인 여유를 갖고 유튜브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식당 사장이 됐다. 자유는 있죠. 그런데 그 자유가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아, 내가 그걸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아, 그래서 이는 서구 마르크스의 철학자 대본이 취했던 자세로 게오르크 루카치, 루이 알투이세르도 소련과 공산당 지도부에게 개인적으로 당한 면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소련과 공산당에 대한 지지를 거두지 않았다. 반면 알투이세르 이후의 세대인 샹탈 무페 등 소위 말하는 포스트 마르크스주의자들 사이에서는 비공산당, 비소련, 비중국의 경향이 두드러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르트르의 건강 악화 소식을 들은 한 사기꾼의 상금 탈취 시도가 아니었을까 추측하는 사람들도 있다. 사실 유머 감각이 있어 사람들을 잘 웃기는 성격이었다. 그러니까 사르트르가 유머 감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평소 사람들을 잘 웃겼다고 합니다. 프랑스가 세속주의, 개인주의, 자유주의적인 생각이 색이 강해지면서 그 서유 유럽에서도 성권계가 무척 자유로운 편임은 사실이다. 그러나 프랑스 대혁명이나 파리 코민 등의 역사적 사건 이전의 프랑스는 지금의 한국보다 보수적인 나라였으며 성관념에 대한 역사적 변혁이 많았다. 프랑스도 보수적 기독교인들이 많기도 하고 개인에 따라 성관념은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내가 이걸 얘기하니까 사르트르는 이렇게 그 유머 감각이 많아가지고 사람들을 잘 웃겼다 이런 얘기를 이런 게 나오잖아요. 여기서 좀 유머 감각에 관해서 좀 얘기를 해두겠습니다. 예전에 내가 그 한때는 사진에 그 미치다시피 해가지고 뭐 동호회라든가 뭐 클럽 이런 데를 많이 쫓아다녔습니다. 여러분들 그 동네 보면 조기 축구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식이야. 이 사진도 그렇게 그 뭐 클럽 조기 축구회처럼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전에 그 한때는 그렇게 클럽이나 이런 데 사진 클럽, 취미회 이런 데 나갔던 적이 있었는데 그 클럽 리더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정확히 이름은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 사람과도 내가 결별한 지 오래가 됐어요. 나는 사진기를 떠난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그 실명은 내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 취미 사진 취미회를 이끌었던 리더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참가를 못 간 원인을 유머 감각이 없다. 유머 감각이 없다는 데서 참가를 못 간 원인을 찾는 거예요. 이승열이가 유머 감각이 없어서 참가를 못 간다. 또 참가를 가려면 여자 가까이 있는 여자들한테도 툭 치고 장난도 걸고 이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여자가 거리낌 없이 그 남자를 이렇게 남자가 이렇게 여자를 툭 치고 장난도 치고 이렇게 거리낌 없이 대해야 된다는 거죠. 거리감 없이 대해야 여자들이 친근감을 갖고 그 남자를 좋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머 감각도 없지 장난도 치는 사람이 아니지. 그래서 장가를 못 간다. 내가 장가를 못 가는 원인을 거기서 이제 찾더라고 이 사람이. 그런데 물론 그것도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말이죠. 그 사진 취미를 이끌었던 이 리더라는 사람이 너무 세상을 단순하게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우선 장가를 여자들한테 인기가 좋으려면은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능력. 그게 첫 번째예요. 이 사르트르가 왜 여자들한테 인기가 좋았겠습니까? 키도 작았지. 사팔뜨기지. 근데 왜 사르트르가 여자들한테 인기가 좋았을 거예요? 능력이죠. 무슨 능력? 글 쓰는 능력입니다. 사르트르는 이 글을 써서 출판을 하면 대박이 터지고 이러는 겁니다. 응?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인 이름이 높아지잖아요. 어디 가나 아주 이름 있는 사회 명사로 대접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말이죠. 그게 여자들이 굉장히 여자들한테 인기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지금 이승열이가 사회적으로 이름 있는 명사입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어디가 나간다고 어디가 뭐 KBS나 MBC 이런 방송국에서 이승열 선생님을 모셔봅니다. 오늘의 강연자는 이승열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이럽니까? 안 하잖아요. 그런 섭외도 안 하고. 그런데 이 프랑스 방송이나 이런 데서는 사르트르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강연에 초청도 하고 그랬을 겁니다. 그렇게 사회적으로 유명도가 높아지니까 여자들한테 인기가 대단해지는 겁니다. 단순히 유머만 있다고 인기가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럴 것 같으면 오히려 이 개그맨이나 이런 사람들은 유머 감각이 많잖아요. 직업적인 유머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렇지만 개그맨이나 코미디언이 아닌 일반 사람이 이렇게 실없이 자꾸 남을 웃기면요. 실없는 사람이라고 그런 걸 좋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유머 감각을 한다고 남을 잘 웃기잖아요. 그런 사람을 이 값어치 없게 봅니다. 이승열이가 오면 꼭 남을 그렇게 웃기거든. 근데 저 사람이 실없어. 실없는 사람이야. 값어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그렇잖아요. 내가 여기서도 유튜브에 나와서도 딱 정색을 하고 사르트르 읽어 내려가니까 괜찮지? 사르트르를 얘기하면서 실없는 소리 나고 웃겨보셔. 돌팔이가 나와서 또 사르트르 어쩌고 떠드는구만. 저게 좀 사람은 웃기는데 실없는 사람이 이렇게 그런다고. 그래서 뭐 유머가 없어서 장가를 못 갔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유머가 많은 사람은 실없는 사람이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특별히 뭐 개그맨이나 이런 직업적으로 유머를 하는 사람들 제외해놓고 개그맨이 아닌 일반 사람이 유머를 한다? 실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프랑스가 세속주의, 개인주의, 자유적인 세계에 강해지면서 서유럽에서도 성관교회가 무척 자유로운 편임은 사실이다. 그러나 프랑스 대혁명이나 파리 코민 등의 역사적 사건 이전의 프랑스는
지금의 한국보다 보수적인 나라였으며 성관념에 대한 역사적 변혁이 많았다. 프랑스도 보수적 기독교인들이 많기도 하고 개인에 따라 성관념은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말년까지 계약 결혼을 계속했으며 아를레르를 양녀로 드렸다. 예수를 받아들인 유대교 뭐 이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정작 동구권인 유고슬라비아는 북한과 소련이 북침설에 만평까지 내놓으면서 비웃었다. 이것은 당시 요시프 브로즈 티토 정권이 친서방 정책으로 소련은 물론 북한과도 사이가 안 좋았기 때문이다. 이 주장을 전체주의라고 한다. 뭐 있잖아요. 동시기 체코 슬로바키아에서 프라하의 봄이라고 알려진 사회개혁운동이 대대적으로 벌어져서 시위 세력 간의 통제일감이 있었고 68운동 주도 세력도 소련의 체코 슬로바키아 침공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다. 뭐 이런 게 나옵니다. 아, 그래서 나무위키 이 지금 그 녹화를 시작한 지가 36분을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르트르 나무위키는 이곳으로서 이제 마칩니다. 이 사르트르가 이 세 번째 시간이죠. 그래서 세 번째 시간으로서 나무위키는 끝내고 다음에는 그 서점에서 내가 사르트르에 관해서 구입한 책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리딩하는 그런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시간이 많으니까 또 오후라도 그 서점에서 구입한 사르트르에 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사르트르가 끝난 다음엔 뭘 할 것이냐? 그걸 미리 난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미리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미리 얘기를 하면 재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미리 얘기를 하지 않겠는데, 대략적으로 힌트를 주겠습니다. 화가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유명 화가죠.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